안녕하세요. 신짜오 한국어 이정민입니다. 한 통계에서 보니까요, 한국의 결혼 이주에 온 여성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공공기관 중에 하나가 바로 우체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체국에서 쓸 수 있는 표현들 저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한국어를 재미있고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실 분 롱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xin chào các bạn. Theo thống kê thì những phụ nữ di trú thông qua hôn nhân của chúng ta sử dụng nhiều nhất một trong những nơi đó là bưu điện. Bưu điện là nơi mà chúng ta có thể gửi thư, gửi quà và là làm cả công việc của ngân hàng. Và hôm nay chúng ta sẽ học cách biểu hiện về sử dụng bưu điện như thế nào. 네, 그럼 오늘 배울 내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소포를 미국에 보내려고 하는데요. 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옷이에요. 네, 잠시만요. 뭐로 보내실 거예요? 비행기로 보내면 얼마나 걸려요? 한 일주일에서 열흘쯤 걸려요. 그럼 배로 보내면 얼마나 걸려요? 한 두 달쯤 걸려요. 두 달이요? 그럼 비행기로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체국에 소포를 보내러 갔군요. 롱한 씨도 소포 보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요. 제 생각에는 아마 한국에 사시는 베트남 분들이라면 가끔 우체국에 가서 소포나 아니면 편지 보내는 일이 종종 있을 거예요. 예, 그럼 소포를 보낼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베트남에 소포를 보내고 싶어요. 안에 뭐가 들었어요? 옷하고 책이에요. 뭐로 보내실 거예요? 급한 거라서 빨리 보내야 돼요. 그러면 국제특급 우편으로 보내세요. 국제특급 우편은 좀 비싸지만 빨라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2-3일 걸려요. Vâng, các bạn thấy cái bài hội thoại đấy có cái nội dung như thế nào? Vâng, chúng ta hãy xem nhé. Vietnam에 소포를 보내고 싶어요. À, tôi muốn gửi quà đi Việt Nam. Gửi hàng đi Việt Nam.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Ở trong đấy có cái gì ạ? À, có cái gì ạ? 옷하고 책이에요. Quần áo và sách. 뭐로 보내실 거예요? À, gửi bằng cái gì ạ? 급한 거라서 빨리 보내야 해요. À, vì gấp cho nên phải gửi nhanh ạ. 그러면 국제 특급 우편으로 보내세요. Vậy thì bạn gửi bằng cái tem quốc tế đặc biệt. 국제 특급 우편은 좀 비싸지만 빨라요. À, cái tem quốc tế đặc biệt đấy tuy là hơi đắt nhưng mà nhanh.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À, mất thời gian bao lâu ạ? 2-3일 걸려요. À, mất khoảng 2-3 ngày. 네, 그러니까 옷과 책이 들어있는 소포를 베트남으로 보냈는데 어떤 방법으로 보낼 것이냐? 조금 비싸지만 2-3일 안에 가는 국제특급 우편으로 보내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지금 대화에서 나왔는데요. 뭐뭐지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뭐지만은요, 앞뒤에 문장이 반대되는 내용일 때 쓰는 연결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쉐는 운동을 좋아하지만 티에는 운동을 싫어해요. 이렇게 앞뒤 문장의 내용이 정반대의 의미일 때 사용합니다. Các bạn thấy trong cái bài hội thoại có cái từ liên kết đó là 지만. Đó là cái từ liên kết, từ nối giữa mệnh đề trước và mệnh đề sau. Hai cái mệnh đề có ý trái ngược nhau. Ví dụ như là 쉐는 운동을 좋아하지만 티에는 운동을 싫어해요. Có nghĩa là 쉐는 thì thích tập thể dục nhưng mà 티에 thì không thích tập thể dục. 네, 그럼 이 지만을 넣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한국어 수업은 재미있지만 어려워요. 아, 그렇네요. 정말 한국어 수업은 뭐 재미는 있다. 하지만 좀 어렵다. 이런 의미, 두 가지 의미가 참 반대가 되는 의미가 들어있었죠? 그럼 저도 한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롱한 씨는 베트남 사람이지만 한국에 살아요. 어때요? 아. Có nghĩa là mình là người Việt Nam nhưng mà đang sống ở Hàn Quốc.
네, 그럼 이번에는 쉔과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쉔이 우체국에 간 걸로 하고요. 저에게 한번 소포를 보내고 싶다고 얘기를 해보세요. 네. 베트남에 소포를 보내고 싶어요. 안에 뭐가 들었어요? 옷하고 책이에요. 뭐로 보내실 거예요? 급한 거라서 빨리 보내야 해요. 그러면 국제특급 우편으로 보내세요. 국제특급 우편은 좀 비싸지만 빨라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2, 3일 걸려요. 예, 그럼 이번에는 TSC가 우체국 직원이 되고 제가 소포를 보내러 간 걸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베트남에 소포를 보내고 싶어요. 안에 뭐가 들었어요? 옷하고 책이에요. 물어 보내실 거예요? 급한 거라서 빨리 보내야 해요. 그러면 국제 특급 우편으로 보내세요. 국제 특급 우편은 좀 비싸지만 빨라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2, 3일 걸려요. 예, 잘하셨습니다. 자, 이 대화 내용에서 주의해야 될 발음이 있습니다. 옷하고라는 것이 나왔는데요. 옷하고라고 쓰지만 읽을 때는 옷하고라고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급해요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급해요라고 적지만 읽을 때는 급해요 이렇게 이어서 읽어줍니다. Trong cái bài hội thoại chúng ta cần cái chú ý cách phát âm ở đây đó là ốt ha cô. Chúng ta ghi thì như thế nhưng mà khi phát âm thì chúng ta phải đọc là ốt tha cô và cực he yo thì là chúng ta phát âm là cực peo. 네, 그럼 쉔과 TSC 이 발음에 유의해서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옷하고 책이에요. 옷하고 책이에요. 네, 그리고 급해요. 급해요. 예, 잘하셨습니다. TSC 한번 해볼까요? 네. 옷하고 책이에요. 옷하고 책이에요. 급해요. 급해요. 예, 잘하셨습니다. 자, 2, 3일 걸려요. 이 발음도 잘안 됐던 것 같아요. 그 발음 한번 해볼까요? 얼마나 걸려요?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2, 3일 걸려요. 예. 2, 3일 걸려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2, 3일 걸려요. 예. 이틀에서 3일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2, 3일 걸려요.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2, 3일 걸려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쉔. 국제특급 우편은 좀 비싸지만 빨라요. 비싸지만 빨라요. 한번 해볼까요? 국제 특급 우편은 좀 비싸지만 빨라요. 네. 비싸지만 빨라요. 이렇게 좀 경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비싸지만 빨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비싸지만 빨라요. 네. 베트남에 소포를 보내고 싶어요. 안에 뭐가 들었어요? 옷하고 책이에요. 뭐로 보내실 거예요? 급한 거라서 빨리 보내야 해요. 그러면 국제 특급 우편으로 보내세요. 국제 특급 우편은 좀 비싸지만 빨라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2, 3일 걸려요. 예, 우체국에 가시면 이렇게 대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체국에서는요, 이런 우편 업무뿐만 아니라 저축이나 공과금 납부 같은 은행 업무들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Các bạn biết rằng ở đây, ở bưu điện ở đây, ngoài cái công việc ngân hàng ra, người ta còn có là công việc gửi tiết kiệm, cũng như là chúng ta nộp tiền điện, tiền nước và đồng thời cũng là làm cả công việc ngân hàng. Và bây giờ qua cái màn hình chúng ta sẽ tìm thêm, hiểu thêm chi tiết khác. 네, 통장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통장이요? 여기에다가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좀 적어주세요. 주민등록번호요? 저는 미국에서 와서. 아, 그러세요? 여권 있으시죠? 여권 번호를 적어주세요. 여기다가 사인 좀 해주세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네.
장민호 손님. 여기 통장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인을 하면서 이제 통장을 만든 장면을 보셨습니다. 통장을 만들 때 필요한 게 바로 신분증이죠. 한국인이라면 주민등록증이 있어야겠고요. 외국인이라면 외국인 등록증이나 여권이 필요합니다. Các bạn biết rằng khi chúng ta muốn mở tài khoản ở ngân hàng thì cần cái gì ạ? Một cái giấy để chứng minh đó. Đối với người Hàn Quốc thì là giấy chứng minh nhân dân, nhưng mà đối với người nước ngoài thì là gì? Là hộ chiếu hoặc là thẻ chứng minh, thẻ đăng ký người nước ngoài. 네, 한국에서 은행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국의 은행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 업무를 보려면 조금 서둘러서 낮에 다녀와야 되겠죠? 은행 시간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시간에는 현금 자동 지급기라는 걸 이용해서 입금, 출금, 계좌, 이체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현금 자동 지급기를 이용할 때는 통장을 사용하기도 하지만요. 통장을 개설할 때 함께 만든 카드를 이용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을 개설한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의 현금 자동 지급기를 이용하고 싶을 경우에는 일정의 수수료를 내야 하니까요. 이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Các bạn biết rằng ở ngân hàng Hàn Quốc á, là chúng người ta làm việc từ 9:30, 9:30 đến 4:30 chiều. Thì ngoài cái giờ đó ra, ngoài cái giờ hành chính làm việc của ngân hàng ra, thì chúng ta có thể sử dụng cái máy rút tiền tự động ở đấy. Thì ngoài, ở cái máy rút tiền tự động chúng ta có thể là dùng để mà gửi tiền hoặc là rút tiền và cũng có thể là chuyển tài khoản. Và ngoài ra các bạn có thể nộp cả tiền điện, tiền nước qua cái máy rút tiền tự động đấy. Và khi các bạn biết rằng khi mà chúng ta sử dụng cái máy rút tiền tự động đấy thì chúng ta có thể sử dụng bằng cái số ngân hàng của mình hoặc là bằng cái thẻ ngân hàng và cái thẻ đấy. Và đặc biệt khi các bạn mà muốn rút tiền, chúng ta muốn rút tiền không phải là nơi cái ngân hàng của mình làm cái sổ ngân hàng, nơi ngân hàng mà mình làm sổ ngân hàng mà ở cái ngân hàng khác thì chúng ta phải nộp cái lệ phí ngân hàng. 네, 그럼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드는 대화 함께 익혀볼까요? 어서 오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통장을 만들러 왔어요. 이 신청서를 쓰세요. 그리고 신분증을 주세요. 도장 가져오셨어요? 아니요, 안 가져왔어요. 자, 그럼 여기에 서명하세요. Bạn, các bạn xem bài hội thoại đấy thì ở đây 어서 오세요. Xin mời vào. Xin mời vào. 뭘 도와드릴까요? 아, anh cần gì ạ? Tôi có thể giúp gì anh ạ? 아, 통장을 만들러 왔어요. 아, tôi muốn làm sổ ngân hàng. Và 이 신청서를 쓰세요. 아, xin mời anh có thể ghi vào cái giấy đăng ký này. Và 그리고 신분증을 주세요. Cho tôi xem cái giấy chứng minh nhân dân. 도장 가져오셨어요? Anh có đem cái khuôn dấu không ạ? À, có đem theo khuôn dấu không? Thì là 아니요, 안 가져왔어요. Không ạ, tôi không có mang theo. 그럼 여기에 서명하세요. Vậy thì làm ơn ký tên vào đây. 네, 통장을 만들러 은행에 갔는데 도장이 없어서 도장 대신에 사인을, 서명을 하고 통장을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함께 대화를 해볼게요. 자, 어서 오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통장을 만들러 왔어요. 이 신청서를 쓰세요. 그리고 신분증을 주세요. 도장은 가져왔어요? 아니요, 안 가져왔어요. 그럼 여기에 서명하세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뭐뭐 하러 가다. 이 표현은 이동의 목적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예를 들어서 먹다처럼 자음으로 끝난 동사의 어간 뒤에는 으러가다를 쓰고요. 사다처럼 모음으로 끝나거나 리을로 끝난 어간 뒤에는 그냥 러가다를 씁니다. Các bạn biết rằng ở đây chúng ta có cái từ là 러가다. Có nghĩa là cái lời nói có cái mục đích di chuyển. Thì ở đây ví dụ như các bạn thấy cái từ 먹다 là từ ăn đấy. Thì nó kết thúc bằng một cái phụ âm là kia, phải không? Kết thúc bằng phụ âm đấy thì chúng ta dùng là 으러가다, 먹 으러가다, 먹 으러가다. Nhưng mà nếu một cái từ kết thúc bằng một cái nguyên âm hoặc là 리을 thì chúng ta dùng là 러가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먹다는 먹으러, 읽다는 읽으러, 받다는 받으러, 사다는 사러,
만나다는 만나러, 그리고 만들다는 만들러가 됩니다. Ở đây có một vài cái từ như là mokta, mokta có nghĩa là ăn thì chúng ta dùng là mokuro. Nhưng mà ilta thì là ilguro, đọc thì là và từ patta là nhận thì là patturo. Và từ tiếp theo nữa đó là sata, mua, saro. Và mannata, gặp, mannaro. Và từ cuối cùng, mandilta có nghĩa là mandilo. 네,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의 이유가 되는 것. 그러니까 먹다, 먹으러 왔어요. 읽다, 읽으러 왔어요. 사다, 사러 왔어요. 만나다, 만나러 왔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화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티에가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물 도와드릴까요? 통장은 만들어 왔어요. 이 진정서는 쓰세요. 그리고 신분증은 주세요. 도장 가져오셨어요? 아니요, 안 가져왔어요. 그럼 여기에 서명하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서명하세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도장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게 발음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티에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도장 가져오셨어요. 도장 가져오셨어요. 예, 조금 더 부드럽게 발음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도장 가져오셨어요. 도장 가져오셨어요. 예, 오셨어요. 오셨어요. 예,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슈니 먼저 해볼까요? 예. 어서 오세요. 뭔 도와드린가요? 통장을 만들어 왔어요. 이 신청서를 쓰세요. 그리고 신분증은 주세요. 도장 가져오셨어요? 아니요, 안 가져왔어요. 그럼 여기에 서명하세요. 예,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쉐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문장에 있었던 뭘 도와드릴까요? 이 부분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어서 오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어서 오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예, 뭘에서 리을 발음이 있는데 그게 원으로 들리거든요. 뭘 도와드릴까요? 뭘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의 준말이죠. 뭘 도와드릴까요? 뭘 도와드릴까요? 예,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주의해야 될 발음이 있어요.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신분증이라는 말이 나왔었죠. 쓸 때는 신분증이라고 씁니다. 하지만 발음할 때는 이어서 신분증이라고 읽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가져오셨어요도 가져오셨어요라고 쓰지만 읽을 때는 가져오셨어요라고 발음을 해야 맞습니다. Ở đây chúng ta cần chú ý đến một vài cách phát âm như là cái từ 신분증 ghi thì như vậy nhưng mà cách phát âm thì chúng ta nói 신분증 và cái từ 가져오셨어요 nhưng mà khi chúng ta đọc là 가져오셨어요 네,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 맞습니다. 쉔간티엑 씨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예. 신분증 가져오셨어요? 신분증 가져오셨어요. 어우, 잘하셨어요. 좀 더, 조금만 더 강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신분증 가져오셨어요? 신분증 가져오셨어요. 예,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자, 티엑 씨. 신분증 가져오셨어요. 네. 좀 더 자신있게 하면 더 잘할 것 같아요. 신분증 가져오셨어요? 신분증 가져오셨어요. 예. 질문이니까 가져오셨어요? 이렇게 네. 올릴까요? 가져오셨어요. 오, 잘하셨어요. 다시 한번. 신분증 가져오셨어요? 신분증 가져오셨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그럼 발음에 주의해서 다시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어서 오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통장을 만들러 왔어요. 이 신청서를 쓰세요. 그리고 신분증을 주세요. 도장 가져오셨어요? 아니요, 안 가져왔어요. 그럼 여기에 서명하세요. 자, 이렇게 하면 우체국에서도 은행에서도 자신 있게 하실 수 있겠죠? 오늘은 우체국에서 소포 보내기와 은행에서 통장 만들기 표현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반. Xin chào các bạn. Chúng ta hẹn gặp lại các bạn vào giờ sau.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고맙습니다.